광주 전남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보는 시간 단박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심철희 광주시의원을 만나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까지 의정활동 성과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주 서구 양동 농성동 화정 1, 2동 출신 국민의당 시의원 심철희입니다. 지난 3년 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도 배우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정치를 한 계기가 어려운 사람들,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지난 3년을 거슬러 보면 민원도 많았고 또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또 광주시가 또 지향하는 이런 큰 정책 사업들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또 하고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각 우리 시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부분이 절실한가를 또 찾아내는 방법도 제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까지도 초심 변하지 않고 열심히 끝까지 잘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지역 현안들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지역구는 광주 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부분 서구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앞서가는 구라고 생각하고 또 주거 환경도 굉장히 앞설 걸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위치한 저희 지역구가 위치한 동네는 양동, 농성동, 화정동 지역입니다. 노인 인구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지역이고 또 구도심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절실한 지역이고 이 지역의 공원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공원 일몰제를 통해서 민간개발로 공원을 개발하는 지금 시 정책이 발표가 되었고 그 정책은 지금 아파트 위주의 일방적인 좀 개발이 지금 예견되고 있어요. 그런 중에 우리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원 확보를 더 한다든지 또 아파트 개발이 아닌 다른 체육 시설이라도 또 아니면 공공기관이 들어설 수 있는 개발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정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또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심의도 네.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회기 임한 입장 어떠십니까? 제가 이번에 마지막 연차 시의원으로 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하는 예산심의가 남아있습니다. 지금껏 보통 임기 말년에 들어서면 굉장히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좀 포퓰리즘이 좀 난무했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금까지 광주시에서 해왔던 그런 업무 전반에 걸쳐 또 교육청이 해왔던 모든 영역의 우리 교육 환경 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그런 부분들이 교육감이나 시장의 선심성 행정에 치우치지 않는가를 명확히 좀 파악할 거고요. 또 우리 교육청 관련해서는 지금 세월호 사건이 있는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안전이 대두됐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사람들이 또 안전에 대한 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나 시청에 안전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지 또 안전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를 통해서 이번 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에서 집중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임기 의정활동 계획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2년 만에 그 광주시의회는 양당 체제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지금껏 일당 체제가 시의회를 거의 모든 권력을 독점을 했다면 지금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견제와 또 상의 또 협치를 통해서 상호 발전하는 그런 건전한 의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내년에 지방선거를 또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데 우리 광주 시민들은 저는 굉장히 현명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당 독점 체제를 종식하고 상당 체제로 돌아서면서 그 모든 이익들은 우리 시민의 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저희 광주 시민들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3당 체제를 지키기 위한 광주 시민들의 선택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 저의 또 포부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광역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히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자꾸 이제는 정치가 조금 젊은 사람이 뭔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조금 더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해서 진일보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냐라는 권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유들을 다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현재 고민도 많고 앞으로 의정활동하면서 정말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내가 활동할 곳이 어딘가 또 면밀히 조금 더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